1차 성공되었습니다. 자, 출근 시간대에 원래 좀 바빠야 되는데, 왜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여운 이러다가 입금이나 하겠나 이거. 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입금 입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예, 하시는데,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세요. 입금은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벌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회사 택시를 이렇게 운행하는 사람들은 소정의 금액을 회사에다가 약 400m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못 하게 되면은 개인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채워서라도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이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불렀어? 저분인가? 잡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날이 새면 지향 없이 가야 할 양치기 기소. 안녕하세요. 대윤 정문에요. 예. 아유, 그럼 마스크 때문에 헛방에 났다. 뭐 사셨어요? 마스크 사러 왔던 못 사고. 아이고. 어제는 팔았는데 오늘은 없다니. 다 팔렸다 이런 얘기죠. 아니, 안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네. 팔리는 게 9시 되면 다 끝나요. 어허. 아마 9시 문 딱 열면 마스크 사러 온 아침에 왔다 가요. 이야. 대통령 욕을 안 하네, 안 하네. 전방에. 오늘이 수요일이네, 수요일. 이야, 양반 좀 그러네. 날짜 개념이라는 게. 응?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냉정하게 끝나간 당신. 오늘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범퍼도 외로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 고마워지 그대.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차 성공되었습니다. 어이, 여기서 열어서 가야 돼. 우단행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손이 찾아가야 해.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사람 출근 시간에 사람도 없고 말이야. 어디서 보나 오늘 또 뭐지? 우리도 어제 맛소 하나밖에 못 했어. 아이고 참. 그래 오늘 내가 집에 쉬니까 뭐 이랬더니 뭐 어떻게 되는지 여 지방 사람 안 오면 안 오면 없어 손님이. 그렇지. 왜 이제 손님이 뭐 오나면 이런데 난리지. 그건 맞아요. 누구랑 쳤다그랬는데 누가 뭐 그 먹으러. 또 근데 가게라는 게 희한히 문 닫으면 또 그날 따라 뭐 와가지고 뭐 그래. 가보니까 문 닫았다는 동 막 이런다니까. 참. 에이 모처럼 좀 팔아주려고 갔는데 어. 문을 닫았다는 동 뭐 어쨌다. 근데 어쨌든 빨리 끝나야지. 난리 난리고. 아니요 이거 안 그러면 저 할아버지도 뭐 병원에 갈 텐데 병원은 뭔가 저러고. 여기 세울까요? 야 여기 세워주세요. 예예. 아이고 참. 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 고마워요. 네. 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금은 3,300원입니다. 300원 동네가 좁기 때문에 한 집 건너뛰면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모, 고모, 뭐, 아저씨, 어르신, 막 이렇게 통합니다, 여러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이야기. 자, 솔직한 얘기로 도깨비도 이거 택시하면서 요즘 죽을 지경입니다만은 예, 뭐 힘들다 한들 누가 알아줄 것이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별놈의 일을 다 겪기 때문에 이까이까 꾹 참고 버티리라 뭐 이러면서 또 속된 말로 캐겨야 됩니다. 캐겨야 돼. 코로나가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한판 붙어보자 이놈아 뭐 이런식으로 그러나 비켜라 이놈아 도깨비가 간다. 아이고 이거 개콜들이 개인 택시들이 왜 이렇게 앞에서. 개인 택시 사장님들은 진짜 좋겠네. 입금도 없고 벌어서 다 가져가고. 냉정하게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당신 그래도 내 맘에 있네. 떠오르는 아련히 뛰어오는 데 아, 영호 형님이구나, 영호 형님. 127, 아이. 이거 뭐, 9시 몇 분이야? 20분이 다 돼가는데, 얼마 벌었나? 아이고, 15,000원 밖에 못 벌었네요, 여러분. 15,000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래가지고, 우타 먹고 사나 말이야, 우타 먹고 살아. 응? 바람결에
떨어지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산꽃 들꽃 따라다녔지 첫사랑의 따박머리 총각도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보고 들으시기에 이게 뭐 택시 기사가 이거 뭐 중얼중얼 하면서 저러고 댕기나 이러시겠지만은 저도 옛날에 이런 일 저런 일 사실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가다도 해봤고 산에 가서 나무 자르는 것도 해봤고, 심지어는 우리 저 시청자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배추 작업하는 거 있습니다. 배추 작업. 예, 아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추 작업이라 하면 고랭지 태백에 고랭지 배추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배차 성공되었습니다. 그 배추를 자르고 차에 싣고 찌개로 옮기고 이 과정을 뭐 배추 관련 작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작업이 근데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밤에 남들 다 자는데 배추밭에 나가가지고 응? 배추 자르고 다듬고 차에 싣고 신문지에 싸고 그런 개고생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베레벨리를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착해가지고 꾹 참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택시 일인데, 지금 보자. 98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1996년. 하반기부터 택시를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략 24년, 횟수로는 24년 가까이 이렇게 법인 택시를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궁시렁궁시렁 할 것 없이 하루하루 이 기분 좋은 상태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왕 하는 일이니까 즐기면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즐기면서. 아이고, 저 왜 산에 저 눈꽃 좀 바라지고. 와. 아이고, 멋있네 눈꽃 바라.